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장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从妈走了到现在，你流过一滴眼泪吗？你心里难受过吗？出点钱怎么了？예, 첫 번째 문장 두번 듣겠습니다. 从妈走了到现在，你流过一滴眼泪吗？从妈走了到现在，你流过一滴眼泪吗？예, 좋습니다. 자, 이 문장은 저랑 같이 문장 성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그렇죠. 바로 니지오. 수로는 레오. 그렇습니다. 목적어는요, 예레입니다. 너는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이 뒤에 보시면은 구어가 있습니다. 이 구어 같은 경우는 동태조사로서 경험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디 예레, 너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 언제? 바로 정말 졸랐다. 现在 바로 뭡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너 눈물 흘려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졸라 무슨 말이죠? 엄마가 가셨어. 엄마 어디 가셨습니까? 취시란 뜻이죠. 이런 거는 취시란 뜻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다 뭐 이런 뜻인데 마졸라 이 표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니리우꼬이디예레이마 이런 식으로 꾸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세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从妈走了到现在，你流过一滴眼泪吗？从妈走了到现在，你流过一滴眼泪吗？从妈走了到现在，你流过一滴眼泪吗？좋습니다. 자,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你心里难受过吗？你心里难受过吗？자, 이 문장, 니 실리 난쇼 꼬마. 무슨 말이죠? 니 실리 난쇼 꼬마. 너는 가슴이 아파봤니? 뭐 괴로워봤니?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저랑 같이 문장 성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문장을 보시면은 우리말 같은 경우는 너는 가슴이 아파봤니? 이래서 딱 무슨 느낌이죠? 주술술 문장의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주어, 술어, 다시 주어, 술어. 바로 그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그 주술술 문장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문장은 주어는 입니다. 수라는 난쇼예요. 그 다음에 꾸어는 뭐 이렇게 동태조사겠죠. 너는 괴로워 본 적이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서 가슴이,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은 주술술이 되지 않냐? 그러면 이 실리는 뭡니까? 이 실리는 바로 상호예요. 왜 그렇죠?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걸 주어로 놓고 요거를 수로 놓고 그렇게 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실리 같은 경우 바로 뭐죠? 장소입니다. 장소가 주어로 와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장소가 주어로 와요. 그 다음에 수로는 뭐죠? 자,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장소.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오죠? 동사가 오고, 그 다음 뭐가 오죠? 그렇습니다. 기타 성분이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어떤 목적어? 그렇죠. 불특정 목적어가 온다. 바로 뭡니까? 자, 이쁘게 적겠습니다. 존, 현, 문이죠. 존현문. 존현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묘사하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그냥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소, 뭐가 있을까요? 我的前面开过来一辆汽车，이러면은 내 앞에 차한 대가 오고 있다. 그냥 내가 지금 내 보이는 그것을 그냥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저것은 그게 안 되느냐? 자, 보십시오. silly 이렇게 리가 있어가지고 바로 뭡니까? 이것은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동사가 와야 되죠. 근데 동사가 아니고 뭡니까? 난쇼라는 형용사가 왔어요. 그래서 저것은 뭐가 됩니까? 존현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장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얘가 주어고 얘가 수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실리는 바로 뭡니까? 상호예요. 상호인데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짜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니 짜이 실리 난쇼꼬마. 너는 가슴에서, 가슴 속에서 괴로워 봤니?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바로 그, 거기서 온 문장이라는 겁니다. 지우고, 세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용문,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존용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용문 아직 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你心里难受过吗?你心里难受过吗?你心里难受过吗? 좋습니다. 자,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出点钱怎么了?出点钱怎么了? 좋습니다. 자, 주어 수로 찾아볼까요? 주어 뭐죠? 그렇습니다. 주어는 出点钱, 수로는 잠말라. 바로 저 대명사도 수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번역해 볼까요? 저 뒤에는 바로 뭡니까? 이런 겁니다. 약간의 돈을 낸 것이 어떻다고? 어쩌라고? 요런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은 많은 학생들은 저 디엔이 와면 초대할 첸 이러면은 이 뒤에는 항상 이 뒤에는 이렇게 추 뒤에 있으니까 추를 수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아니냐면 이 뒤에는 바로 뭐 이디안이지 않습니까? 이디안, 바로 이디안은 수량사입니다. 이 수량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수량사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왜냐면은 수량사 같은 경우는 주어도 될 수 있고 수로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한정어도 될 수 있고 그다음 뭡니까? 사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어도 될 수가 있죠. 경우 뭡니까?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뒤에 이 수량사는 기본적인 역할이 바로 뭐죠? 명사 앞에서 그 명사의 양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지엔은 지엔인데 어떤 지엔? 이디알 지엔. 약간의 돈. 지금 이 명칭은 이 명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 좀 낸 게 뭐 어떠라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이디엔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량사의 위치. 이디엔은 수량사로 명사 앞에서 명사의 수량을 수식한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죠. 읽어볼까요? 워추대할첸. 무슨 말이죠? 주어, 워, 수로, 추, 목적어, 첸입니다. 그러면 디엘은 뭐죠? 그렇습니다. 첸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간의 돈을 추, 낸다.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워추대할, 뭐죠? 주어, 수로, 이디엘은 바로 목적어입니다. 왜 목적어죠? 저것은 한정어예요. 근데 한정어인데 저 지금 한정어 뒤에 있는 목적어 빠져버렸어요. 지엔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뭐가 되죠? 자기가 목적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을 낸다. 뭐죠? 돈이겠죠. 예. 자, 밑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진텐 렁이디알. 무슨 말이죠? 오늘 춥다. 렁. 맞죠? 렁 하긴 렁한데 어떻게 렁 합니까? 이디알 렁. 바로 이것은 바로 뭡니까? 보호입니다. 수량보호라 그럽니다. 수량보호가 형용사 뒤에 이디알, 바로 저 수량사가 형용사 뒤에 왔을 때는 바로 뭘 나타내죠? 보호로서 뭘 나타냅니까? 그렇죠. 바로 비교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추워. 어떻게 춥습니까? 약간 추워. 어떻게 춥습니까? 어제보다 약간 춥다. 그래서 진텐 비추어텐 렁이디알. 바로 이 형태의 문장에서 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지우고 세 번 듣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出点钱怎么了?出点钱怎么了?出点钱怎么了?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잼.